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오픈 스토리 김홍수입니다. 아, 이 유도계의 레전드라고 해야 되나요? 격투기계의 레전드라고 해야 되나요? 와, 행동실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아, 이게 이제 형제 종목이잖아요. 유도하고 레슬링이. 태릉 선수촌에서 제일 불쌍한 종목. 레슬링, 유도, 복싱. 제일 빨리 나가가지고 제일 늦게 와. 아, 씨. 아, 형님. 야, 우리 힘들었어. 자, 선배님. 옷을 갈아입으셨네. 아, 이게, 야. 이게 뭐야, 근데. 네. 선배님, 저희 몸도 풀고 했는데. 저랑 이제 또 유도 대 레슬링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레슬링 무서워. 태릉 선수촌에 1층이 레슬링장, 2층이 유도장이에요. 그때 몇 년도? 20년 전이죠. 그 서로 이제 교류를 한다고 유도복 입고 여기 레슬링은 그냥 레슬링복이 그런 거 했었어요. 우리 가나가 갔어 그냥. 건호하고 김건호 선배님. 공태 하나 은메달 딴에 하나 있는데. 야, 그냥 건들지는 못해. 야, 야, 이거 좋은 컨텐츠인데 그때 유튜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선배님, 그치만 제가 이거 레전드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어떻게 뭐 유도를 하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도를 도전을 못 했었거든요. 그때 저랑 유도를 했었던 경례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아, 본인이 아니고. 네. 생각이 나가지고. 또 레전드 선배님이시니까 아무래도 먼저 한번 유도를 한 판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세 판? 한 판이 세 번 되면 지는 걸로. 그거 하나 맞다면 이기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 역시. 너무 기대되는데요? 야. 해라. 이런. 이 몸이 돌인데. 왼손이세요? 와. 뭔가 괜찮겠어? 괜찮겠어? 패판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시작! 돌다! 오. 오. 레슬링장에서 유도되게. 이야,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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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한번 간식이야? 오. 느낌이 달라. 진짜. 우와! 우와! 한 번 같아. 우와! 자, 시작! 우와, 한 판 인터넷으로 올라. 야. 야, 다릅니다, 달라, 진짜. 레전드. 유도계 레전드 달라. 우와! 오, 완전히. 야. 우와! 우와! 아! 우와! 대박. 와사바리. 와. 다르다. 오케이, 마지막 시작. 야, 대단하시다 진짜. 마지막 판 과연 경대는. 어머, 시계 신호. 아, 그쵸. 네, 그러시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작. 야, 역시 레전드는 괜히 레전드가 아니야. 그거 그쵸. 야, 선배님 순간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다냐. 자, 차렷 경례. 와. 사랑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 헬스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밀다가 어. 두 번째부터 아예 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아. 지금 찐으로 지금. 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선배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몰라.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야, 우리 유도 국가대표 애들이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완전 존폐했어 진짜로. 아. 도복을 딱 바꿔 입잖아.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넘어. 야, 근데 최선을 다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럼 선배님 제가 그럼 레슬링복으로 갈아입고. 레슬링 어떻게 이제 뭐 점수로 가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